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이 여전히 커집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금융권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라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단체협의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 등 여러 난제로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금융 부담을 완화할 실효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즉시 인하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상생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협의회는 또 은행권이 담보대출 등을 통한 이자 이익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시중은행에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기업과 은행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